경북 북부 보훈지청은 2월 이달에 우리 지역 현충시설로 문경시 동로면의 적성리 전투 전승비와 순국 위령비를 선정했습니다. 적성리 전투 전승비와 순국 위령비는 1951년 1월 13일에서 16일까지 4일간 문경시 동로면 적성 지역에서 벌어진 전투에서 한국군 대대가 북한군 1200명을 섬멸한 것과 6.25 전쟁 순직 용사들의 넋을 기리기 위해 1971년 건립됐는데요. 국가보훈처는 2003년 12월 적성리 전투 전승비와 순국 위령비를 현충시설로 지정했습니다.